도로에 살짝 얼어붙은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. 어젯밤 경기도 보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무려 44중 추돌 사고였습니다. 한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. 조민기 기자입니다. 캄캄한 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. 좌측 1차로에 가로로 서 있는 차량이 보이자 급히 차로를 바꿔보지만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합니다. 구리 포천 고속도로 포천 방향 축성령 터널 앞 500m 지점에서 44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9시 10분쯤. 1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3차로로 미끄러지며 속도를 급하게 줄입니다. 뒤따라오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며 뒤엉켰습니다. 브레이크가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. 스케이트 탄 것처럼 완전히 S자로 완전히 돌아서 다른 차를 때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. 이 사고로 중간에 낀 4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중상을 입는 등 47명이 다쳤습니다. 눈길 교통사고로 빙판길에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연쇄 추돌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.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건 블랙아이스. 도로 위에 내린 눈비가 기온 저하로 얼어붙는 현상으로 얼음막이 얇고 투명해 운전자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. 핸들 조향을 급격하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. 브레이크를 급격하게 밟으시게 되게 되면 순간적으로 차가 이제 스핀이 되면서 미끄러지실 수가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당일 제설제를 세 차례 뿌렸고 마지막 뿌린 시간은 오후 5시 20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경찰은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